이렇게 꽃이 있는 건데 두 개 같이 다 뺐습니다. 물이 새 갖고 지금 나무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길맨 코리아 하이웨이입니다. 우리 복덩이가 냉각수 자바르 호수 이게 나와가지고 이걸 좀 갈아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요 밑에 요 여기 요 물 한 방울 떨어졌죠? 나오죠? 여기서 터졌거든요. 근데 이게 탑하고 요 낮에다 요 다이하고 고정을 시켜놔가지고 이게 탑이 꿀렁꿀렁 움직이면서 놀아라고 이 자바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 호수가 약해요. 전에 저 안쪽에도 한번 터져갖고 그 호수가 없어서 개조를 시켰는데 오늘도 이 호수가 지금 부속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맞는 호수를 사가지고 제가 이거 개조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빼가지고 요 S자로 오그라진 걸 여기 빼가지고 갈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호수의 사이즈를 모르니까 이걸 빼가지고 지금 호수집에 만든 거를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거를 두개 같이 아래올로 요 두개 있죠. 두개 같이 요 붙어 있어갖고 이거 두개 같이 갈아버려야 되겠어요. 자,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호수를 탈착했습니다. 호수 여 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꽃이 있는 건데 두 개 같이 다 뺐습니다. 물이 새 갖고 지금 나무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나무를 이렇게 말아놓고 호수가 없어갖고 호수 사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호수 사가지고 왔어요. 아니, 여유로 좀 길게 샀는데요. 이 내경이 똑같아야 되니까 내경이 갖는 거 한번 채워봐야 됩니다. 아, 들어가네요. 내경이 들어가죠. 너무 활랑하지는 않겠죠. 딱 맞는 건데 재보고 샀습니다. 여기. 자, 이제 요 길이만 잘라가지고 맞춰가지고 주워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호수 꼽았습니다. 지금 요거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빙 돌아서 저 앞쪽에 꼽았죠. 이게 왜 이렇게 길게 했나 하면은 이게 탑을 들면은 이 호수가 이 나제도 쪽에 연결되어 있고 탑 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탑을 이렇게 들면은 이 호수가 같이 따라 놀아줘야 됩니다. 이 고정이 돼, 짧고 고정이 돼버리면은 탑을 들면은 이 호수가 탱탱해가지고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수를 일부러 이렇게 길게 삥 돌려가지고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이제 반도만 좋으면은 끝나는데요. 아, 이게 멋지네요. 근데 이제 요런데 실키는 부분에 안 실키게 좀 잘 해야 되겠어요. 이게 탑이 이제 꿀렁꿀렁 하면은 이 부분에서 여유 있게 이렇게 놀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꿀렁꿀렁한데 힘을 받으면은 잘못하면 이것도 불러질 수가 있겠어요. 자, 마무리 작업을 잘 해보겠습니다. 네, 반도까지 마무리 잘 좋았습니다. 네, 반도 잘 좋고요. 근데 문제가 지금 여기 물통, 이 물통 아랫부분 여기 지금 딱 힘을 받아가 돼 있는데 여기 내 손가락이 있는데 여기요. 이 물통이 이 호수가 자꾸 이렇게 실키면서 잘못하면 이 물통이 빵꾸가 날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방법이 이렇게 좀 땡겨놓으면 좀 띄어가지고 땡겨놓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탑을 들 때 문제가 될 거 아닌가 이 생각 때문에 지금 이대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주부를 대가지고 좀 안 실키게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것만 아니면은 완벽하게 됐는데 이게 조금 찝찝하네요. 이게 물통만 아니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물통이 돼가지고 이게 다르면은 물통이 빵꾸가 나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호수는 이렇게 기단하게 이렇게 접으면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탑을 들어도 충분히 여유가 있게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물호수 이거
교환하는 거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벤처 모시는 분들 이거 잘 보시고, 예, 잘 하십시오. 호수 이게 잘 나갑니다. 이게 자바로 호수가 돼가지고 잘 나갑니다. 이 부속이 없대요. 오늘 부속집에 전화를 했더니 부속이 없다 하더라고요. 뭐 나오기는 나오는데 부속이 없다 하더라고. 자, 이거는 스페어로 제가 가져다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